올해 애니메 엑스포가 엑스게임과 맞물리면서 이번 주말 19만여 명의 인파가 행사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니메 엑스포를 통해 얻어지는 LA 인근 상권의 반사 이익은 지난해보다 3배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애니메 엑스포 현장에는 역시 엑스포의 꽃으로 불리우는 수많은 커스텀 플레이어들이 서로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I am wearing Princess Zelda from Legend of Zelda Twilight Princess. I started from January, so I completed just on June. 인기 애니메뿐만 아니라 게임의 캐릭터까지 다양한 코스프레가 펼쳐지는 가운데 방문객들은 반다이 부스로 몰려듭니다. 최근 건담 프라모델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애니메 시리즈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는 반다이사는 해가 거듭될수록 프라모델 판매가 증가세에 있습니다. It's a special item that they're only giving away in at the Japan screening for Gundam Unicord Episode 5. But we've managed to get some here for Anime Expo for fans in the US.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getting into Gunpla or Gundam models, it continually grows every year. 건프라 인기몰이에 편승해 각종 부품과 도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한인업체도 올해 처음 엑스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게 건담이었고 나중에 커서 제가 좋아하던 게 지금 같이 비즈니스를 하게 됐습니다. 이메일 리스트를 주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건담을 하나씩 공짜로 드리고 있어요. 지난 1979년 일본에서 첫 선을 보인 건담 시리즈는 8-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한국인들에게는 추억의 애니메이션입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열성 팬들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그렇듯 언론들로부터 일본의 문화로 소개되곤 하는 애니메 엑스포에는 다양한 초대 손님들이 등장해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 이 지역은 엑스게임의 본격적인 5개 경기로 교통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돼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이 점을 감안해 조금 여유 있는 시간 활용이 필요합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